1번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BCD랑 같고 BCD는 4cm, BD 3cm일 때 AD의 길이. 아, A. 이거 닮은 삼각형 보이지? 여기 두개 닮은 삼각형 있네. 요놈. 요거랑 닮은 삼각형이 뭐냐? 요거랑 닮았지, 요거. 요거. 왜냐면은 요각 같고 요게 공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닮은, 그러니까 A의 닮음이지, A의 닮음. 그래서 이제 닮은 삼각형을 그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각이 여기랑 같으니까 C가 여기로 가고, B는 공통이고, D가 여기로 오지, 이렇게. 그래서 BD가 얼마? 3. BC가 4. 이렇게. 야, 그거 닮았다. 닮았다. 몇대몇 닮았냐? 4대 3. 4대 3. 야, 그러면은 이게 AB 길이가 나오네. 4대 3 닮았잖아. 그러니까 4대 3은 요 x로 하면은 x 대 4. 그 내항길 곱한 거는 외항길 곱한 거랑 같다. 그러면 3x는 16. 그럼 x는 3분의 16.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6이라고 x가. 그럼 x가 3분의 16이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AD. 아, 이 길이.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3분의 16에서 요거 빼면 되지. 3을. 3분의 16에서 3을 빼면 된다. 그러면은 3분의 16 빼기 3분의 9네. 3분의 7. 3분의 7. 아, 4번, 4번. 이렇게 풀면 된다. 그다음에 2번. 삼각형 ABC에서 BAC랑 저기 BDB 90도 DC 4.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넓이 얘기하는 건데 삼각형 ADC 넓이 아, 이 넓이가 12야? 근데 BD의 길이 BD 길이? 아, 이 길이. 자, 한번 구해보자. BD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넓이가 12로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저기 이 길이를 알려주네. AD 길이. 그치? 6이 저기 얼마 되냐? 40. 12가 되나? 12? 그치? 12. 12인가? 4. 아니지. 4 곱하기 x 나누기 2가 12가 되니까 6이구나. 6. 6. 삼각형 넓이가 12가 나오려면은 높이 6이 나와야 되네. 6. 6이다. 아, 이건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이건 너무 쉽다. 이거는 6. 6이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거 있지. 공식. 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둬야 돼. 여기 직각. 그 뭐냐? 이거에서 찍어.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공식이야.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있었지? 이거 이 공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요기 직각이어야 돼. 아, 중요한 공식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식. 그러면 우리 구하는 게 BD잖아. BD. 이 길을 X로 한다. X. 그러면은 6의 제곱은 X 곱하기 12가 돼. 6의 제곱은 x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6의 제곱은 x 곱하기 10이. 그러면 36은 x 곱하기 10이네. 그럼 x는 3이네. 3, 답이, 아니, 3 맞나? 잠깐만. 6의 제곱은, 아, 12. 12. 아, 12가 아니라 4지, 참. 4. 아이, 잘못 봤다. 4지, 4, 4. 4. 아이, 큰일 날 뻔했다. 4다. 아, 넓이를 봤네. 자, 4다, 4, 4. 그럼 x는 얼마? 9다, 9. 답이 2번. 2번이다. 요거. 요놈 곱하기 요놈. 그러니까 x 곱하기 4가 돼. x 곱하기 4. 그 다음에 3번. 다음 그림에서 각 a랑 EDC 90도고, BD가 11cm, CD가 8, CE가 10cm일 때, 삼각형 ABC 둘레 길이. 아, 이것도 마찬가지. 닮은 삼각형이 나왔지? 닮은 삼각형. 요큰 삼각형이 요거 닮았지, 요놈. 그왜 닮았냐? 직각이잖아, 직각. 직각 닮았고 요각은 공통이잖아, C. 그러니까 AA 닮음이지. AA 닮음. AA 닮음이니까 그럼 이제 닮음으로 이제 대응이 되게 그리면은 직각이고 D가 되고 C는 공통이고 E가 이리로 가겠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CE가 10, DC가 8, D가 6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몇대몇 닮은지 나왔다. 몇대몇 닮았냐? 요 20이네, 20. 20대 10.
몇대몇 닮았냐면은 2대 1 닮았네. 2대 1. 아, 닮음이 2대 1이다. 2대 1. 자, 그랬을 때 ABC 둘레길이래. 그럼 요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길인데, 야, 다할 필요 없이 요쪽 삼각형은 둘레 길이가 다 더하면은 6, 80 더하면은 6, 80, 24네, 24. 요건 둘레가 24야. 24. 그러면 이건 48이겠지, 둘레가. 야, 둘레 길이는 닮음비랑 같아. 둘레 길이는 넓이는 제곱하는 거고 둘레는 같아. 그냥 2대1 하면 돼. 둘레 길이 48이다. 답 5번. 그다음에 4번. 다음 그림에서 각 A는 짠 90도일 때, 아, 이게 그거라고. 그거 그 뭐야, 공식. 그래서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요 10의 제곱은 8 곱하기 8 플러스 x, 이렇게 구하는 거야. 10의 제곱은, 그래서 자, 첫 번째, 10의 제곱은 8 곱하기 8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은 8. 그러면은 이제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 100, 100은 아, 이거 약분이 되는데. 아, 약분하자, 약분. 4로. 4로 약분하면은 25는 2 곱하기 8 플러스 x. 그럼 이제 풀면은 25는 16 플러스 2x. 아, 이거 x가 저기 분수로 나오네. 그러면은 2x는 9, x는 4.5네. 아, x는 4.5. x는 4.5.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공식으로 풀었고, x는 4.5. 아, x는 4.5. 아, 그러면 답이 이거 2번이, 2번 아니면 3번인가? 아, 모르겠다, 이거. 자, 4.5. 그 다음에 y고, 야, y는 그거. 이거. y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y제곱. 그러면 이제 y제곱은 8 곱하기 4.5라고. 8 곱하기 4.5. 그러면은 y제곱은 8 곱하기 4.5 하면 36이네. 야, 그럼 제곱해서 36 되는 거 6이네. 6, 6. 그러니까 y는 6. 아, 두개 더하는 거구나. x 더하기 y. 그 6하고 4.5 더한다. 그 10.5. 답이 그래서 3번. 아, 오늘은 이렇게 쉽네. 아, 초반에서 그런가? 5번.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 아, 이거, 아휴, 이거, 으휴. 항상 닮은 거. 야, 일단 이거 정자 들어가면 다 닮았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게 다 닮은 거야. 1번, 이게 다 돼. 근데 이제 그 항상 닮은 도형 그러면은 이거 좀 알아도, 첫 번째 뭐냐, 그 정다각형. 그러니까 정자 들어가면은 이게 다 닮았어. 그다음에 저기 정다면체. 이건 입체 도형이지, 입체 도형. 야, 정자 들어가면 닮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잘 나는 거야. 원, 원, 원. 야, 원은 이제 다 닮았어. 원, 동그란 거. 9. 당연하지, 그치? 9.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부채꼴인데, 중심각이 같은, 그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이렇게 다 닮았어. 다 닮았다. 이거 알아둬야 돼, 이렇게. 한번 1번이고, 그 다음에 6번. 다음 그림에서 AB랑 CD의 교점을 2라 할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으면. 근데 이거는 근데 그 6번, 1번 보자. 삼각형 EAC와 EDB는 닮은 비가 1대 EAC. EAC? EAC 요거네. 요거랑 요게 1대 닮았다.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닮은 비. 이게 딱 보면 닮은 것 같지 않지? 여기는 2대 9. 그렇지? 2대 9. 여기는 2대 9, 3대 6. 야,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거 문제가 트릭이 있는데, 트릭이? 이렇게 보는 거야. 2대 6 이렇게 보는 거야. 2대 6. 그다음에 3대 9 이렇게 보는 거야. 야, 그러면 여기 막국지각이고, 막국지각이 1대 3이지, 1대 3. 야, 이거 닮은 거 맞아. 1대 3 닮았어. 1대 3.
그러니까 닮음이 이렇게 닮은 거야. 2하고 6, 3하고 9 닮았어. 아, 이런 그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네. 그러면 이렇게 닮았으니까 대응각이 이렇게 대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렇게 대응이 되네. 그러니까 대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닮음이. 1대 3. 그다음에 2번 각 EAC. EAC랑 EBD가 아니지. EAC랑 닮은 거는 이 EDB가 되는 거지. EDB 이각이 되는 거지 이거. 이거 문제가 아주. 근데 3번 X는 11cm다. X 1대 3이니까 아 맞네, 그치. 1대 3. 1대 3이니까 여기가 4면은 여기가 12가 되겠다. 12cm. 아, 3번 맞네. 3번. 4번 AC랑 DB는 평행이다. 아니 평행 이거 저기 평행은 아니지. 왜냐면은 이 동의가 엇각이 다르잖아. 동의가 엇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은 아니고. 그럼 5번이 맞겠네. 그치, 이게 맞지. ECA랑 그다음에 EBD. 아,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 이거지. 맞네. 그래서 답이 3번 5번이다. 7번. 7번을 보면은 DA랑 BC가 평행. 아, 이게 그다음에 AC랑 D, 이게 평행이 나오면은 모보라고 동의각하고 엇각 싸움이야. 동의각하고 엇각. 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요각 같게 돼. 그렇지? 같게 된다. 그다음에 요각 같게 되지. 아, 그러면 이거 닮았네. 닮았다. AA 닮음이 된다. AA 닮음. 자, AA 닮음이니까 야, 그럼 여기가 이제 A로 가겠네. A로. A각으로. 아,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좀 풀기 쉽게 닮은 삼각형을 내 옆에다 좀 그릴게. 아니, 옆에다 그리면은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가 E가 1로 가는 거고, 그다음 이제 D가 C로 가는 거고, A가 B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A가 3. 그다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다. 닮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몇대몇 닮았는지를 찾아야 된다. 여긴 3이네. 요건 얼마가 돼? 4.5대 3, 7.5. 아. 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몇대몇 닮았는지 나왔지? 몇대몇 닮았는지. 2.5대 1 닮았네. 그러니까 1대 2.5. 1대 2.5. 그치, 1대 2.5. 몇대몇 닮았냐? 1대 2.5다. 1대 3대 7.5니까. 3으로 나누면 2.5 닮았다. 2.5. 아,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냐? D2의 길이. 이걸 X로 해. X. 아, 그러면은 요놈이랑 요놈 하면 되겠다. 5. 그래서 1대 2.5는 X 대 5. 아, 이거는 간단히 두배 했네. 이건 간단하게 뭐 곱할 필요도 없이 두배 하면 되겠네. 야, 이것도 두 배. 그럼 뭐 2cm. 아,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이거 닮은 것만 찾으면 다풀수 있는 문제. 아, 진짜. 내가 8번. 야, 이런 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이 2개 나왔다 이렇게. 야, 이러면 그놈이지, 그놈. 그놈. 그거. 그치? 공식. 자, 공식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 요거 제곱은 4 곱하기 4, 이걸 x로 하면은 4 플러스 x다. 이렇게 해서 8의 제곱은 식이 이렇게 나와. 8의 제곱은 4 곱하기 4 플러스 x. 그럼 8의 제곱은 64잖아. 64. 64로 쓰자. 64. 약분하면은 16. 아, 그래서 x에다가 4를 더하면 16이라고. 그럼 x는 얼마? 12. 답이 그래서 2번. 여기 야,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 다 푸는 문제야. 공식만. 9번. 야, 이거 9번, 그치. 이거 아주 9번. 이거 공식인데.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 뭐냐?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또 직각 나눠버리면은 요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몇개 나오냐? 3개가 나와. 요렇게 직각이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고, 그다음 요쪽에서 또 직각삼각형 나오지. 요렇게. 요렇게 직각삼각형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직각이 되지, 전체. 그런데 이제 이 직각삼각형은 전부 다 닮음이야. 다 90도고 한각씩 가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건 다 닮음이야. 닮음. 뭐 닮음. 이거 세 개의 삼각형은 다 닮았어.
닮았다. 이거 대응하는 거는 너희들 찾으면 되는데 다 닮았어. 닮았다. 자, 그러면은 그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자, 4번 보자. A씨랑 A씨. 그럼 요 길이랑 AC의 길이랑 그다음에 CH의 길이를 알면은 BH의 길이 구할 수. 야,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지, 이거. 구할 수 있지. 왜냐? 아, 이거잖아.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H니까 CH가 나온다고. CH가 나오면은 아니 10이구나. CB가 나온다고. CB 나오면 CH 빼면 나오잖아. 이거 구할 수 없다. 아니야, 구할 수 있어. 틀렸어. 그 다음에, 아,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쉽냐? 준수. 아, 옛날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준수 있었는데. 자, AB하고 BH의 길이를 알면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가 나온다고. 그럼 이 길이 나오니까 AC 구할 수 있지. 그래서 5번도 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0번. 10번 보면 다음 그림은 아 이것도 이거 야 직각직각이다. 그럼 공식 딱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야 돼. 다음 그림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D랑 BC가 수직이고 AB는 10cm, BD는 8cm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 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도 되지. 이거 직각이니까. 아무튼 직각 끼고 있는 것끼리 두개 곱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요 길이를 구해야 되고 이 길이를 구해야 돼. 두개 구해야 되네. 근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지. 어떤 거냐? 요쪽으로 보는 거지. 반대 방향.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 거야. 야, 그럼 직각이니까. 아, 그럼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네. 하나만. 하나만. 근데 어차피 뭐를 구하든지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만만치가 않다. 어차피 다 구해야겠네. 아, 구해보자. 구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여기 10을 할수 있으니까 요거 제곱을 할수 있다. 요거 제곱. 그러면은 DC가 나오겠네. 자, 공식. 그러면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다. 아니, 잘못했다. 요거 제곱은 BD 곱하기 BC다. 그러면은 10의 제곱은 자, 먼저 10의 제곱을 하면은 BD 그러면 DC를 X로 하자. BD 그러면 8 곱하기 8 플러스 X 해야 되네. 8 플러스 X 그러면은 저기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100은 8 곱하기 8 플러스 X 양변을 4로 약분해 4. 4로 약분하면 25가 되네. 25는 2 곱하기 8 플러스 X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아 이항이 이항이 아니구나. 이거 저기 이항 양변을 2로 나눠. 아, 이게 분수가 나오네. 분수가 나오네, 분수. 자, 할수 없다. 자, 그러면은 8 플러스 x는 2분의 25가 되는 거지? 2분의 25. 그럼 x는 2분의 25에서 8을 빼니까 2분의 9가 되지? 2분의 16이니까. 2분의 9. 그래서 x가 2분의 9가 나왔다. x가 2분의 9. 아, 그래. x 2분의 9. 이거 자 필요 없고. 그럼 x 값이 나왔다. 얼마? 2분의 9. 2분의 9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d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요 길이. 그럼 요거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구해보자. 그럼 ad의 제곱.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거를 y라고 하면은 ad를. 그 y의 제곱은 8 곱하기 2분의 9가 되네. 그러면은 y제곱은 약분하면 4, 36. 아, y는 아름답게 나오네. 6이네, 6. 66에 30이니까. 아, 그래서 y는 6. 아, 나왔다. 자, 여기 6이다, 6.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네. 밑변 곱하기 높이. 아, 이 아까 2분의 25였나? 아이, 얼마였냐? 이거 저기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 이거 아 이거 BC 이거 2분의 25지 2분의 25. 이거 괜히 뺄 필요도 없었네. 그러면은
2분의 25 곱하기 6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네, 2분의 1. 그러면은, 아, 이게, 4분의 150, 그 2분의 75. 아, 1번이다, 1번. 1번,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답에서 1번이다, 1번. 좀 쉬었다 하자.